혹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은 일치 안 했어. 요즘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데는 미친놈들이지. 아 미친.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좋다고 생각해. 서로를 먼저 안 다음에 아, 안 맞다.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갈 길 가자. 아, 서로 갈 길 가자. 네. 동거란 뜻을 잘 모르겠는데. 동거가 같이 사는 거예요. 결혼하기 전에.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. 아,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? 네. 아직 가족은 아니니까. 아직 남이니까. 네.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동거를 안 하고 결혼했을 때 생활 패턴이나 잘 몰랐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이혼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살아야 되나? 그런 느낌은. 네. 결혼하고 살아도 네 충분하다, 충분하다. 네, 굳이 뭐 헤어질 사람들은 그전에도 헤어지고 뭐. 긍정적입니다. 이혼보단 파혼이 나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긍정적이게 생각해.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사이에 동거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그건 안 된다 생각. 저도 그건 굳이. 이게 결혼을 확정을 하고 동거를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. 약간 제가 선비라 가지고 약간 조선시대 아, 사람 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요즘에는 그 이혼율이 높은 만큼 네.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.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사이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상대방이 했었어도 딱히 상관 안 할 것 같아요. 저는 찬성이에요. 결혼 자체가 많이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. 네. 한번 연습을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저희 아이가 만약에 성장해서 둘이 동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 찬성이에요. 가족이라는 제도와 결혼이라는 제도의 커플링이 이제 점점 느슨해지고 있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일치 안 했어. 일치 안, 그, 요즘 네.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데는 미친놈들이지. 아 미친. 왜, 왜 좀 그렇다 생각하세요? 아, 그 뭐죠?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냥 나이 먹으면 정상으로 결혼하면 돼요. 나는 태실스러운 동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동거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보이잖아. 싫다고 버릴 수는 없는 거야. 우리 엄마 때는 좋아도 살고 싫을 때도 살았어.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살다 보면 끝이 있으면 끝에서 아 우리 이혼 안 하고 잘 살았구나. 감사하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.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살아보니까 네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살아보는 게? 네 살아보는 게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. 그러면 혹시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사이에서 하는 동거에 대해서? 동거는 결혼을 약속하지 않는 거죠 일단. 아 일단 전혀 상관없다. 그렇죠. MZ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